여러분 반갑습니다. 논리 채노라고 합니다. 제 앞에 호가 논리가 붙어 있죠. 제가 오늘 커리를 설명하겠지만 제 커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완성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강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거든요. 어떤 암기라든가 정리라든가 뜻풀이보다는 여러분들이 문학이라면 복이라는 또는 선택지라는 논리적 기준을 토대로 여러분이 낯선 작품도 빠르게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감이나 느낌이 아니라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 드릴 거고, 역시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지식이나 한 문장 한 문장의 뜻풀이가 아니라 글쓰기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문장만 봐도 다음 문장의 핵심이 뭐고 한 단락의 핵심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고, 첫 단락 서론만 봐도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체 뼈대를 잡으면서 여러분이 글을 리드해 나가면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언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언매도 뜻풀이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법적 현상이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낯선 어떠한 사례들이 나왔을 때라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제 강의의 가장 핵심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단계가 이제 논리를 처음 배우는 단계거든요. 기본 논리 단계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정석 시리즈 중에 가장 기초적인 논리를 배우는 국어의 정석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이 국어의 정석에는 문학, 독서, 화법, 언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야, 수능 국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본질을 설명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라면 보기를 통해서, 비문학, 독서라면 서론만 보고도, 문법, 낯선 사례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기초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한 친구들은 이거를 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이 현재의 점수 유치와 상관없이 국어 공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자신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1, 2월 달에는 이런 국어의 정석이 있는 내용을 좀더 쪼개서 세부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논리를 심화시키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국어 정석에서 나온 문학의 정석, 독서의 정석, 언매의 정석이라는 세 개의 정석 시리즈로 나눠지는데, 앞에서 이제 국어의 정석에서 맛보기 식으로 기본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좀더 핵심적으로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독서의 정석도 마찬가지고요. 독서의 정석 같은 경우는 글쓰기 논리로 문장 읽는 방법, 그리고 한 단락 읽는 방법, 전체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영역별로 인문지문, 경제지문, 과학지문 읽는 방법,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전 기출문제를 푸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매의 정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들을 최근 기출에다가 적용해 보는 그런 언매의 정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단계는 이렇게 정석 시리즈에서 논리를 배웠다면, 실제로 최근 기출들이나 옛날 기출들에 내가 이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거 기출 우리가 풀어가는 겁니다. 거기를 그냥 뜻풀이가 아니고 논리를 적용해 가면서 푸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석 시리즈만 듣고 이거를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더 정수라고 생각하시고, 야, 정말 기출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논리가 다 적용되네? 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도 도약하는 단계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정석 시리즈를 들었다면 먼저 풀어보고 분석해보고 논리대로 체인호는 나하고 어떻게 다르지? 논리 접근하는 게, 아직 내가 이런 논리가 안돼 있구나라는 나의 논리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점을 찾고 고쳐나가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 전문가 1.0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최근 2023년부터 19년까지 내용이고, 2.0은 이미 촬영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버전이 이거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2.0. 역시 마찬가지죠. 올해 버전. 올해 여기는 수능 6, 9만 모아놓은 거예요.
가장 논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인 것들, 요 연도 마찬가지고 2.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 전문가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최근에 요 기출 연도 걸 가지고 앞에 우리가 언매 정석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석 시리즈는 화법 작문은 정석 시리즈가 없어요. 그러나 기출 전문가는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화법 작문은 우리가 독서 읽기 논리만 되어 있으면 저는 화법 작문을 가르칠 때 앞에 말한 독서의 정석하고 똑같이 가르치거든요. 독서 경력하고 똑같이. 왜? 대화로 된 글을 끼고 지문이고 연설문으로 된 글을 끼고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출 전문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자체적으로 제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제 모의고사의 특징은 철저하게 논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인호 모의고사 1.0이라고 해서 이제 최인호 고난도, 약간 고난도. 그래서 순수 제가 100%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모의고사들을 변형하고 EBS를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00% 제 문제는 아니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니트 지문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EBS 변형된 작품들을 제가 만들어 넣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5월 이 강의를 통해서 6월 실전 모의고사를 대비하는데 이때는 언매나 화장은 없습니다. 자, 4단계는 이제 우리가 최인호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학 EBS 그리고 독서 니트가 있는데 우리가 독서의 정석을 했고 그리고 독서 기출 전문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최고난도로 독서 니트 100이라고 해서 100개의 지문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단계가 되고 문학 EBS를 할 때도 이때 문학은 철저하게 우리가 원리를 보기를 가지고 아까 문학의 정석에서 말했던 부분들을 적용해서 내가 문학을 적용해 보는 것이지 EBS 작품이 나올 거라고 일일이 뜻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나 선택지를 보고도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혼자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EBS 문학입니다. 요거는 이제 초고난도 기출 전문가 독서까지 끝냈다면 초고난도로 연습해 보면서 우리가 니트 지문도 얼마나 쉬운지 논리를 읽으면 얼마나 쉬운지 아마 니트를 우리가 가지고 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갈 겁니다. 이제 5단계 청기누설 1.0은요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6월하고 9월 모의고사는 올해 어떻게 수능을 내겠다라는 거에 알림판이잖아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는지를 영역별로 다 분류를 분석을 하고 그 6월 모의고사 유형에 맞는 유사한 문제들을 넣어서 6월 모의고사 분석 유사한 문제 적용 훈련이라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정석 시리즈의 핵심 원리를 각 영역별로 현대시 하기 전에 원리 그리고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유사 문제 고전시가 원리 그리고 우리가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유사 문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단계는 이제 다시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인호의 고난도 모의고사 2.0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EBS 반영하고 자 제가 문제를 변형해서 논리 중심으로 만드는 모의고사입니다. 7단계는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났어요. 그럼 9월 모의고사 끝나면 똑같이 청기누설이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이거와 유사한 문제 유형을 연습함으로써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거라는 그 구조를 익히는 것이다.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우리는 내용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출제됐는지의 방식과 지문의 구조와 출제 구조를 분석하는 강의가 청기누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청기누설 1.0, 2.0은 수능날 시험장에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초압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단계는 이제 실제로 이런 9월 분석까지 끝났으면 이제 6월, 9월을 반영한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콜 모의고사를 저희가 실전에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고 여기는 이제 언매 화자까지 다 들어가겠죠. 약 5회에서
8회분 정도를 풀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약점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해설지가 있겠지만 해설지보다는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해설지에 없는 방식으로 저희는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해설지에 뜻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전 연습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콜모그사 시즌 1, 2라고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 8회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단계 파이널 원샷, 이거는요 강의 제초 이론들만 모아서 수능날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이론들만 모아가지고 약 교재 없이 프린트물로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페이지 정도로 정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론들을 제가 3시간 동안 떠드는 겁니다. 초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보는 작품,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다시피 수능은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수능을 암기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해설지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작품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낯선 작품, 새로운 시험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수능이라는 것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혼자 낯선 지문, 낯선 작품을 지식 없이도 분석할 수 있는지 그 힘을 믿으려고 물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논리를 익혀야 되고요. 논리를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온다는 게 바로 여러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수능의 본질에 맞지 않게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선배들을 물어보면 가장 점수가 안 오르는 게 노력 대비 국어거든요. 오히려 1년 동안 죽으라고 인강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건 잘못된 공부로 공부 방법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논리라는 올바른 공부법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그게 논리란 말이에요. 그 올바른 방법이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체인어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논리라는 국어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모든 과목의 베이스는 글이잖아요. 그러면 체인어 저는 작가거든요. 작가인 저로서는 그런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여러분이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요즘 사탄과탐 보기가 길어졌죠. 그럼 사탄과탐 보기를 논리적으로 읽어감으로써 내가 암기된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거예요. 영어 글쓰기란 말이에요. 영어 글쓰기이기 때문에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국어적, 논리적 글쓰기로 읽는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잘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논리로 갈아타고요. 그럴 때만이 1등급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체인어와 함께 1년 동안 한번 해보시고요. 논리의 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